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뭘 어떻게 사갖고 가야 되는지 또 한번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역시 상당히 코스닥은 좀 조정한 반면에 코스피는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대체적으로 개인들이 샀지만 코스닥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세가 나오질 않아서 나빠 보이진 않고요. 또 하나 코스피는 외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했지만 참 기관에 보면 참 안타깝죠. 금융투자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게 이렇게 너무 팔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워요. 그냥 돈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연기금 돈 못 봅니다. 그죠? 안타깝기도 해요. 아쉽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번에 장이 특히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매각 결정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이 벌써 두 번째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예만뿐만 아니라 그래서 항공주들이 다 대한항공 그다음에 또 누구죠? 또 그 진에어 그다음에 또 에어 부산 그죠?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갔죠. 그다음에 제주 항공까지 뭐 우리는 뭐 아시아나 항공은 사실 솔직히 저희는 추천을 안 했고요. 대한항공은 제가 언제 추천했냐면 우리가 매수한 때가 이때입니다.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었는데요. 꾸준히 들고 간 종목입니다. 또 추가 매수해서 어쨌든 뭐 수익은 처음 산 사람들이 그래서 꾸준히 지금 대충 지금 나와 있는 수익이 25% 나 있네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이 이제 그 매수해서 가는 방법을 샀다 하더라도 우리 회원이 제가 강력하게 들고 가라 그랬더니 이것을 상한가 나가자마자 파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을 단기의 수익에 몇 년에서 30% 나갔으면 얼른 잘라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큰 수익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 방법은 결국 시스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시스템 매매를 할 때 최소한도 내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상한가에 딱 올려놓는 게 아니라 조금은 낮춰서 조정받을 수 있을 각오를 생각하고 시스템 매매를 하면 얘가 떨어지지 않으면 뭐뭐 이하 5,900원 이하에 매도해 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요. 여기를 깨지 않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 더 올라가는 거고 깨면 어떻게 돼요? 팔리는 거죠. 그러면 뭐 30% 안 먹어도 25%만 먹는다 생각하고 또 넣어놨을 때 추가 그대로 또 상한가 갔습니다. 그럼 또 올려야지 이렇게 올리고 이런 시스템 매매를 따라가면 여러분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데 방법을 몰라요. 안타깝게도 잠깐만요. 특히 이제 초보자들 경우에는 상만 먹으면 만족하고 30%에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단기적인 이익이고 여러분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유 전문가님 아까워요. 더 먹을 수 있었던 거를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그냥 차에 실현해버려서 너무 아깝습니다. 순식간에 100%가 나갔죠.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또 설정을 또 해야죠. 이렇게 좀 여유롭게 내가 이 10%는 그냥 버릴 생각하고 그죠? 그러면 다시 설정해 놓고 가면 여러분이 차익을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상한가 먹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잘 몰라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 우선주들이 요즘 계속해서 강하게 나가고 있지요.
자, 보면 케미컬 애우선주인가요? 케미컬 애우선주 SK케미컬, 한화케미컬 우선주도 4항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한화 우선주도 역시 4항이 나갔고요. 이 우선주들이 LG 우선주도 역시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 우선주들이 강하게 나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먹는 방법을 몰라서 안타까운 게 또 한진칼도 나갔나요? 한진칼 우선주 한번 볼까요? 한진칼 우선주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걸 먹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만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모르니까 사실은 크게 먹지를 못하더라. 이런 것이 사실은 안타깝기도 하고요.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는 방법을 꼭 알면 상당히 쉬운데 그것을 잘 배우지를 제대로 안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역시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도록 내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뭐 오늘은 그 코스피가 조정되면서 역시 조정을 많이 됐지만 좋은 종목들은 오늘 제가 벌써 이미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종이 목재인데요. 굉장히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실까요? 무림 PMP는 조금 그래도 많이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이제 60일 도표 추세를 전환하면서 이제 나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상당히 강합니다. 신대양 제지가 역시 제지가 강하게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그죠? 이미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제 삼보판지라든지 예, 그죠? 삼보판지는 뭐 전고점을 다 넘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버렸죠. 제가 주도주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못 믿었죠. 그죠? 조정 들어가니까 다 끝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아세아 제지 전문에 스트리밍 서비스 안에 전문가님 내가 말씀하셔갖고 제가 샀습니다. 30% 이상 수익 났는데 오늘도 또 전고점 돌파하고 나가죠. 이제 역사적 고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얘도 전문가님 지난번에 얘기하셔서 제가 샀더니 지금 30% 이상 수익 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45% 갔네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거고요. 또 무림 페이퍼도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만 그런가요? 대양 제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 또 대형 포장 이런 건 조금은 좀 다른데요. 어쨌든 얘는 많이 못 나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영풍 제지가 나갔을까요? 그 다음에 그게 무슨 한양 아니 무슨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 종이 목재가 강력하게 나갔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옷장사가 영원무역이 어떻게 됐나요? 더 올라갔나요? 네, 아직 안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코엘 패션 오늘 강하게 올라갔다가 예, 조정을 받았지만 끝난 거 아니다. 이제 아직도 멀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았죠. 또 힐라 코리아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한세시럽 예. 한세시럽 오늘 못 넘어갔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넘어가다가 오늘 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직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갖고 가는 방법 잊지 마시고 FNF도 또 나갔죠. 잠깐만요. FNF를 보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역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역사적 고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주도주가 뭔지를 아직도 모른다면 예,
헤매고 있다면 그것을 사는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이 터득해서 가는 이유가 돼야 됩니다. 또 아울러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나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그동안에 자동차가 못 가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나갔었죠. 예, 그래서 평화 전공이라든지 오늘은 좀 조정됐지만 역시 가는 놈은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세방전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요. 예, 그죠? 또 코리아, 예, 코리아 오토글라스 역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스마트폰은 5G가 아직 이제 그 작동이 안 돼서 상당히 그 물론 이제 장비가 계속해서 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리가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래서 뭐 LG전자 오늘은 스마트폰이 V50 싱크 5G 스마트폰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너무 빨리 뭐죠? 그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쨌든 그런데 장비주들은 지금 스마트폰 장비주들은 삼통신은 잘 못 가도 장비주들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또 신고가를 냈죠. 지금 수익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역시 서진 시스템 우린 추가 매수했는데요. 또 역사적 고점 넘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유비코스까지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 예, 역시 헤매게 됩니다. 자, 얘 또 나갔죠. 자, 그래서 오늘도 예, 나가는 종목이 보면 항공주 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종이 목재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갔나요? 예, 5G 장비주가 나, 통신 장비주가 나갔죠. 그 다음에 뭐죠? 자동차의 일부 종목이 역시 장비주가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면서 강하게 나가는 모습이 아주 너무 멋지죠. 여러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요? 그걸 고민해야 되죠. 왜 저런 종목들은 계속 가냐는 거죠. 그죠?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계속 갈까요? 자,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오늘은 그래서 반도체 일부도 나갔죠. 하이닉스와 그죠? 전고점 돌파 직전 갔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뭐 볼까요? 삼성전자도 반등을 했지만 아직 박스권에서 지금 그죠? 돌파할 직전에 가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도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온데 예, 조만간 돌파하기 쉬운 상황이 벌어졌죠. 끊임없이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뭐라 그랬죠? 해외 현지에 가서 뭘 봐야 되냐면 예, 반도체 지수를 봐라.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뭘 갖고 와야 되냐. 따라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사는 것이 훨씬 수익이 커진다. 자, 에로 티베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이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얘도. 자, 그러면 이것도 지난번에 샀던 유진테크 그죠? 오늘 못 올라갔죠? 그 다음에 실리콘 네, 웍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신고가를 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져가는 방법 어떤 것이 지금 주도주로 가는 거 주도주를 모르면 역시 헤매고 있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만 들였다 살라고 그러면 그래요? 나도 가야 돼. 나도 한양 ENG 그죠? 나도 가야 돼. 이 반도체 종목들이 자꾸 다 날아가고 나가고 있는데 나만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수하는 방법 지금 어떤 업황이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이미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종이 목재와 5G 통신 장비주하고 그죠? 통신 장비주하고 또 항공진은 뭐 제가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종이 목재와 그 다음에 누가 나가냐 하면 역시 강력하게 지금 나가는 것은 종이 목재, 5G 통신 장비주 그 다음에가 나가는 것이 지금 뭐 어떤 건가요? 반도체가 또 움직이고 있고요. 그죠? 예. 이것을 가져가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진다는 거. 거기다가 그죠? 아울러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는 종목들은 예, 운송 장비도 역시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장비주들이 예,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운송 장비라고 그러죠. 운송 장비. 그다음에 옷장사인 섬유의복이 나가는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대장이 누굴까요? 대장은 현재 섬유의복하고 종이목재가 굉장히 강하고 나가고 있는데 통신주하고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 것인가요? 그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역시 많이 힘들다. 그죠? 예, 그렇게 지금 장이 갈 때 여러분은 강력하게 리스크를 거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가고 있는 거 쳐다만 보시나요? 두려워서 저는 너무 올라서 못 사겠습니다. 역시 그렇게 되면 수익은 결국 스스로 단기 이익만 생각하고 크게 가는 종목은 아무것도 잡아보지 못하는 상황을 벌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오늘은 좀 쉬었죠? 예, 어떤 종목이요? 역시 쓰레기 종목들이 가다가 좀 쉬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서 너무 제약주에 이제 올인하고 있다든지, 그죠? 바이오 종목에 너무 올인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균형을 잡아서, 그 다음에 주도주가 가는 종목의 펀더멘탈을 보면서 그 업황에 속한 종목을 샀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럼 전기차가 가고 수소차가 갈 때 수소차 종목만 절대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수소차가 지금 못 갈 때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나눠서 포트를 조정해 갖고 잘 갈 때 더 사서 그것이 큰 수익을 내는 비결인데 그 방법을 모르면 그냥 무작위로 있죠. 바닥에 있는 종목만 잔뜩 사가지고 예, 종목만 부실 종목 사고 바닥에 있는 종목 전도 산다고 올라간다고 왕창 샀더니 뭐요. 이놈 올라가고 저놈 떨어지고 서로 그냥 그러다가 수익은 마음대로 못 내고 돌아가면서 좋은 종목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역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 갈 때 강력하게 매수하는 종목 그 다음에 예 그것을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거의 다 단기 이익에 천년에서 그저 상 하나만 나오면 만족하고 얼른 팔아버립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못 내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 강력하게 나가는 게 누군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서너 번을 벌써 거쳐서 이렇게 매수했는데요. 오늘 강력하게 나갔죠. 아이고 끝났나요? 아 이제 시작인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가는 거죠. 가다가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아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또 더 사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종목은 아직도 얘가 갈 길이 멀어서 또 신고가를 내고 가는데 끝났다고요? 이제 이익은 단기 수익에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데 끝났다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수익을 못 내서 언제나 수익을 단정적으로 아 그죠? 한정, 단기적으로 한정을 지켜버리니까 큰 수익을 못 먹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은 한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려서 가져가지 못해요. 전문가님 혼자 하니까 대번에 자르게 돼요. 오늘도 그래서 진 에어 부산을 갖다가 그래서 신신당부한 거지. 전문가하고 함께 해라. 여러분 분명히 상가가 나갔으니까 자르지요. 템플턴이 자르라고 그랬나요? 어떻게 시스템 매매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 거를 다 놓쳐버리는 경향이 많게 되죠. 자, 좋은 종목을 지금 가서 매수해서 어떻게 가는 방법. 자, 그 방법을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주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익을 한정시켜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이겨내는 심리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스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배웠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반도체가 안 간다고요? 예, 갑니다. 고용이 계속해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나가죠.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아이고 부실 저기 좋은 종목 말고 거기다가 1억씩 물방하지 말고 여기다가 1억을 물방했으면 얼마나 됐을까? 예? 10년 전에 1억만 물방했으면 9년 전에 1억만 물방했으면 돈이 얼마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까? 부실 종목에다 1억 몰빵해서 깡통나지 말고 이런 종목에다 2010년에 그냥 1억을 묻어뒀더니 딱 9년 만에 1942%니까 도대체 1억이 뭐 얼마면 19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19억을 보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걸
못하고요. 자꾸 부실 종목에 가서 몰빵하고 급히 먹고 다 어떻게 하다가 전부 깡통 나는 거예요. 저는 가슴 떨리는 종목들이다. 이런 것이. 아, 당장 그러죠. 휠라코리아 나가는 것도 지금 얼마 나갔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못 들고 가잖아요. 다 가다가 이경 나면 다 잘라가지고 가질각질 못하니까, 예, 1억을 담고 여기서 템플턴이 지금 계속해서 말했을 때, 여기다 1억을 담고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지금 수익이 얼마죠? 아이고, 영미, 영미 그러면서 제가 계속 노래 불렀는데요.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예, 358%입니다. 1억을 몰빵했으면 얼마죠? 이런 좋은 종목에다 1억 몰빵하면 벌써 3억 5,8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 달랑 뭐 이거 뭐몇푼안 들고 그거 투자해가지고 50만 원 투자해갖고 쩔쩔 매고 앉아있으니 조 정도로 뭐 그냥 자르고 뭐. 그렇죠. 아니, 여기다 5천만 원만 남았으면 얼마나, 분할 매수해서 5천만 원 남았으면 자그마치 358%면 얼마입니까? 예, 1억 몇천을 벌고 정말 여러분이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그래서 사야 되는 거고요. 자꾸만, 예, 단기 급등한다고 급등주를 가서 그거 쬐끔 먹겠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종목을 배팅해서, 저런 뭐 파티 게임즈라든지 이상한 데 가서 막 몰빵 1억 막 이렇게 사고, 그죠? 왜뭐 이상한 종목에다 하는 부실 종목에다 막 몰빵하는데, 아, 이런 종목에다 몰빵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안 하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사 1억을 몰빵했다 하더라도 이걸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 힘이 있을까요? 저 정도로 오면 여러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와 같이 하니까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내가 수천만 원을 들고도 끄떡 안할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부실 종목 아니니까 마음 놓고 들고 가도 된다. 마음 놓고 들고 가도 된다. 그죠? 코엔텍도 보면 얼마예요? 벌써 300%가 나갔는데요.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어디 있는 건가요?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1억 몰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깡통 나거나 상장 폐지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좋은 기업에다가 여러분이 비중을 실어야지 그냥 싼 주, 싸구려 종목. 주가가 싸니까 그냥 싸구려 종목이라고 거기다가 몰빵하면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좋은 종목에다 리스크를 걸고 거기다가 배팅을 해야. 대번에 에코프로가 나갈 때, 예, 우리 이제 회원이 당장 어디다가 얼마 샀죠? 에코프로 나가는데 여기다가 2017년 2월 달에 얼마 샀어요? 대번에 2,500을 산 거예요. 2,500 사가지고 갖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요. 엄청난 수익 받았죠. 그죠? 이건 뭐, 얼마를 버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봐요. 2,500을 더했더니 300%니까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여기서 설사 200%만 나고 잘랐어도 벌써, 예, 2,500이면 5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투자가 안 되고서는 매일 잔챙이 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여러분 돈 벌기 힘듭니다. 주가는 갈때더 사야 되는 거지, 떨어질 때 매수하면 그건 죽으러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오죽해 명인들이 주식 사면서 가장 최악의 행동은 뭐냐? 떨어질 때 주식을 사는 거야. 떨어질 때 주식을 막 들이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렵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바탕 전기차가 좀 조정받고 들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해서 갈때 가만히 버틴길 수, 내가 몇 년을 버틴길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주식을 매수 3년을 버틴길 수 있으면 그것이 큰 수익으로 가는데 자꾸 단정을 해서 안 간다고 잘라버리죠. 그죠? 그리고 급등 먹겠다고 자꾸만 이런 데만 이상한 데만 하고 바닥 종목 샀다가 더 낭떠러 찌르고. 그러니까 지금 뭐요? 지금 가장 못 가는 게 누구예요? 바로 실적이 부진한, 예, 유틸리티 종목들, 한전 기술. 보세요. 못 가잖아요. 한전 산업. 그죠? 그 다음에 한전 KPX. 그죠? 한국 전력. 이걸 모르면, 이 방법을 모르면 자꾸 싸다고 이런 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역시. 뭐 저는 뭐 한국 전력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지금까지 폭락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반등한다고 쫓아가서 또 매수하죠.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아직 적은
실적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했더니 역시 또다시 꺾어지기 시작해서 또 저점 거의 다 와갑니다. 여러분이 주식 사는 방법을 모를 때는 이런 일이 수없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좋은 주식을 사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배워서, 아까처럼 제가 종목을 보여줬었는데 여러분이 그런 걸 분할 매수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자, 실적이 워낙 부진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함부로 매수하지 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자, 시스템 매매 가는 방법 절대로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을 팍팍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알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니까, 구독은 이제 그 종을 누르시면 됩니다. 종 모양이 내려오면 여러분한테 알람이 통하죠. 이렇게 해서 좋은 주식을 해서 수익을, 이번 장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좋은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으로 행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